충무로의 비주얼 깡패, 거기에다 연기력은 덤이죠. 이렇게 완벽한 남자 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배우 강동원 씨가 이번에 소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신인 배우 신은수 양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주인공 사이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영화 가려진 시간에 두 주인공분 모셨습니다. 우리 강동원, 신은수 양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네가 믿어줄까? 영화 가려진 시간은 의문의 실종 사건 후 단 며칠 만에 소민이에요. 어른이 되어 나타난 소년과 그를 유일하게 믿어준 한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문의 실종 사건 이후에 갑자기 성인이 돼서 돌아온 그런 미스테리한 남자입니다. 그런 성민이를 유일하게 믿어준 친구 수린이라는 역할입니다. 수린 양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5살이에요. 중2? 네. 강동원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20살. 근데 전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그쵸. 본인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오빠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불러. 오빠라고 해. 장난으로 그랬어요. 15살 신은수 양과 연기 호흡은 어땠나요? 전 재밌더라고요. 네, 전 사실 비슷한 똑같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감사합니다. 은수 양은 어땠어요? 호흡?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궁금해요? 전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선배님. 한 번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있었잖아. 금시초문이라는데요? 있었어. 어떤 호칭이 더 듣기 좋으시던가요? 전 뭐 사실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였고요. 예. 본인 편한 대로 부르는 게 저도 편하죠. 그렇죠. 뭐. 네. 부르는 게. 사실 제 결혼식에 와주셨어요. 우리 강동원 씨가. 머리둥절?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으세요. 제가 저거든요, 신랑이고. 아, 맞아. 이거 봤었어요. 보셨어요? 이거 봤었어요. 아, 강동원 씨가 보셨다. 맞아. 아, 진짜? 이거였어요. 네, 맞아요. 아니, 보시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어요. 죄송해요. 남자들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원 오빠는 인터뷰한다 그러면은 저희 작가진들이 좀 걱정이 많아요. 네, 말을 워낙에. 띄엄띄엄 하니까 지금 어떤 영화인지 네 서로 미루는 거 네. 보이시죠? 아 요새 보니 그 인터뷰 양과 시기로 버림받은 국정원 요원과 그리고 파면당한 국정원 요원과 버림받은 남파 공작원 근데 오늘은 네. 좀 은수연이랑 함께해서 그런지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좀 그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라도 해야죠 뭐